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가 이번 주말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팀의 대승을 이끌었고, 이번 경기를 통해 부상에서 복귀한 손흥민 선수는 시즌 3호 골을 장렬시키는 활약으로 토트넘 아스퍼의 이번 경기 대승을 이끌어낸과 동시에 부상에서 정말 완벽하게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여전히 건재함을 각인시키는 활약을 펼쳤는데, BBC,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등 많은 영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 당연히 엄청난 찬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자신들의 홈 구장 토트넘 아스퍼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가 상대하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4승 10무 14패로 리그 9위를 기록했던 중위권 팀으로서 객관적인 팀의 전력이나 성적만 봤을 때는 토트넘 아스퍼가 당연히 더 우수한 전력을 가진 팀이긴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지난 시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1무 1패로 밀리는 성적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최근 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 훈련에 참여를 했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곧바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부상에서 바로 복귀 전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전반적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밀집된 수비를 뚫어낸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전하는 경기를 펼쳤는데, 손흥민 선수 또한 전반전에는 수비수와의 1대1 상황에서 잘 제껴내거나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고, 볼터치 미스로 인해 슈팅 각도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등 확실히 경기 감각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지는 경기를 펼쳤지만, 손흥민 선수는 후반전이 되자 미쳐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토트넘 아스퍼는 52분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로부터 시작된 찬스를 이브 비스마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2대1의 스코어로 리드를 잡아냈는데, 그리고 토트넘 아스퍼는 55분 대안 쿠셉스키 선수와 패스를 주고받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굴절된 뒤 토디보 선수를 맞고 들어가면서 토트넘 아스퍼는 쉽지 않았던 이번 경기를 갑자기 3대1이라는 스코어로 상황을 바꾸었고, 손흥민 선수는 두 번의 골 장면에서 모두 기점을 제공하면서 스코어를 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미친 존재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손흥민 선수는 60분 왼쪽 측면 공간에서 볼을 잡아 스텝오버를 통해 수비를 녹인 뒤 왼발 슈팅을 가져갔고, 이것이 골망을 그대로 갈라버리면서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복귀 전 경기에서 바로 득점을 터뜨리는 정말 쾌조의 폼을 보여줬으며, 후반전 토트넘 아스퍼의 3골에 모두 관여를 하는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야, 정말 손흥민 선수의 이번 득점 장면은 개인 능력으로 완전히 수비수를 농락시켰다는 부분에서 대단한 골 장면이었는데, 심지어 부상에서 이제 막 회복한 선수가 보여준 움직임이라기에는 너무나도 가벼운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득점 외에도 골키점 2개, 찬스메이킹도 2개나 해내는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쳤고, 평점 8점대의 좋은 활약으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호국에서는 이번 경기 공식 맨오브도 매치로 손흥민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번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국 현지 매체들도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먼저 BBC에서는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득점 장면에 대해 토트넘이 오늘 처음으로 리드를 잡았다. 손흥민이 언더래핑한 데스티니 우도기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왼쪽에서 멋진 움직임을 보였다. 데스티니 우도기는 볼을 잡고 방향을 돌려 이브 비수마에게 패스했고, 비수마는 골문 구석으로 슈팅을 꽂아 넣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멋진 패스에 대해 BBC에서도 극찬을 했고,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토트넘 아스퍼의 세 번째 골 장면에 대해서는 비가 오고 쏟아진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대안 쿨셉스키가 전진해 손흥민에게 볼을 내주면서 이번 경기에서 뒤처진 뒤 변화를 가져올 기회조차 없었다. 토트넘 아스퍼의 캡틴의 슈팅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알폰소 아레올라 골키퍼의 발 세이브가 수비수 장클레르 토디보를 막고 튕겨져서 볼이 들어가 버렸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보다는 수비진의 실책을 더 조명하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득점 장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극찬의 메시지가 쏟아졌는데, 토트넘은 결코 지루하지 않다. 토트넘은 하프타임 이후 최고였다. 파페마타르 사르가 카운터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볼을 보냈고, 손흥민은 볼을 수비수로부터 지켜내고 제껴낸 다음 알폰소 아레올라의 아래로 슈팅을 날렸다. 너무 쉽다. 손흥민의 몸 상태가 매우 중요하며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토트넘은 그가 팀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낸다 라면서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팀에 있을 때 토트넘 아스퍼가 더욱 강력해진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는 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풋볼 런던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 부상에서 복귀해 토트넘의 선발로 돌아온 손흥민은 가마찬 첫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을 뻔했다. 대안 크루셉스키가 좋은 합을 보여주면서 팀의 세 번째 골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 플레이가 아레올라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토디보를 막고 자책골이 됐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후 60분이 지난 시점에서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추락골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골대를 맞출 운이 없었다 라면서 무려 9점의 높은 평점을 손흥민 선수에게 부여했고,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잠시 쉬었다고 돌아온 뒤 훌륭하게 활약했다. 에런 완비사카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고 스스로 득점을 기록했다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8점에 높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에게 오늘 경기는 한 달 만에 공식전 경기였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반신반의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지만, 역시나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주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말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오늘 정도 활약이라면 앞으로도 많은 득점이 터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시즌에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서 9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대기록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